오늘은 지포 그 출고 후기를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까꿍까꿍 띵동띵동. 자, 지포 한번 내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엄마, 차부서 성공한겨? 지포 2022 M스포츠.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터스 성수전 시장 이재동 대리입니다. 동동칸 채널의 대표, 이 대표라고도 불러주십시오. 오늘은 G4 2022 M스포츠 모델에 대해서 차량 영상을 리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특별한 차량을 고객님께서 구매를 하셔서 제가 또 조피디를 통해서 같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포 앞쪽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포 같은 경우는 차량을 타실 때 사실 이게 이제 외관 디자인이 이번에 풀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 근데 그릴이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릴이 왜 이렇게 생겼냐, 지포 신형 4시리즈 좀 커진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릴이 현재 이런 상태로 나오고 있고, 제 고객님께서 이 그릴을 바꾸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색깔을 좀 바꿔서 타신다고 하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순정 그릴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쪽에 예전 그 다른 차량 리뷰할 때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액티브 스티어링 키드니 그릴이라고 해서 이쪽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지포에는 그냥 뚫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BMW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포 모양이 기존의 풀체인지 되기 전 모델과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타이어를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타이어 지금 현재 고객님께서 기분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쉐린 19인치 휠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가 색깔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면 에어브리더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M스포츠는 여기 M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실 2인승이다 보니까 스포츠카로 타는 차량이지 이거를 어떠한 실용적인 면에서 타시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도 선택을 하실 때는 거의 세컨카로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 LED 헤드라이트가 이 뒤에도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리어라이트가 이쪽으로 달려 있어서 기존 모델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고, G4 2022 S 드라이브. 그리고 트렁크는 여기 밑에 있고, 여기 후방 카메라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열 때는 이걸 눌러서, 전동 트렁크가 아니고 수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트렁크 공간은 281리터라서 제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들어가서 여기 찍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못해요. 요 영상에는 트렁크 공간은 크게 의미가 없다. 네. G4에 트렁크를 뭘 넣고 다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닫을 때는 요렇게 그냥 서스름 없이 닫으시면 되고요. 한번 조수석에서 타셔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요거 두 개에다가 이렇게 카드키까지 총 3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카드키로도 시동을 걸 수도 있고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는 그 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포는 좀 특이하게 여기가 이제 무선 충전 기능도 있음에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열려요.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죠? 우와, 신기하다. 네. 이게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신기하죠? 대박. 거의 뭐 영혼이 없이 대화를 하셨어요. 아, 그리고 저 여기 있어요. 아, 요게 여기다 설치해서 이거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제가 고객님 차량이다 보니까 이거를 섣불리 만지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아,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짜라란, 트렁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빼서 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트렁크랑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트렁크.
여기 이것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포는 블랙박스를 다는 게 뒤에서 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스포츠카 특성상. 그래서 여기다가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뒤쪽에다가는 고객님께서 여기다가 그냥 달아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한번 업체 쪽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할 건지는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했고, 그리고 이 부분 디스플레이 화면이 12.3인치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사용이 가능하신 점. 뭐 기본적으로 여기 만지는 버튼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덥네요. 네, 오늘 습하네요. 문 좀 닫아주시고요. 제가 이거 이제 닫아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만 닫은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열고 닫고 개폐가 가능합니다. 가요. 올라가요. 손 조심하세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시트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뚜껑을 좀 예의상 닫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시트가 이 레드 시트예요. 이 색깔이 지금 검정색이고 레드 시트라서 이렇게 지금. 레드 시트. 예. 그리고 지포 엔진 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open the door. 여기 보시면은 엔진 오일, 이쪽에 엔진 오일, 냉각수.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여기 워셔잉 넣는 데가 여기 있어요. 다른 차들과 달리 여기 옆에 있다는 거. 닫을 때는 시원하게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G4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저도 정말 구매하고 싶은데, 이분께서, 이 고객님께서 구매를 하시려는 목적을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통해서 들었지만, 그 차량, 그 세컨카로 좀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옵션은 필요 없다. 일반적인 M스포츠 모델이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좀 한 달 정도 소요되셨습니다. 구매 기다리신 지 한 달 만에 차량이 나와서 이렇게 출고를 이제 곧 하게 되니까,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관심과 이렇게 차량 리뷰를 간단하게 도와드렸지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색깔은 블랙 사파이어라는 검정색 모델입니다. 네, 이상으로 G4 20i M스포츠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간단하고 아주 정확하고 현명하게 도와드리는 것 같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시동 한번 걸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리뷰는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간단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등장했습니다. 까꿍 까꿍 띵동 띵동. 갔어 뚫고 나갔어. 갈게요. 저 갑니다. 안녕.